근데 이게 문제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그 어느 정도 돼. 그래도 이제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 문제가 이런 거라고 이제 맛을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개인적인 생각할 때 많이 눈에 익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론만 공부한다 그래서 점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론을 어떻게 문제 어떻게 접목해서 어떻게 푸는 건가라고 이제 요령을 익혀야지. 그게 이제 저게 하니까. 그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이 지적은, 여러분 지적은 하여튼 최소한 그 8문제, 9문제 있죠? 그거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다른 데서 점수 맞을 데가 없어요. 맞을 데가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맞도록 합니다. 맞도록. 자, 일단 뭐예요? 일단 그 200페이지 있죠? 200페이지. 그 200페이지. 200페이지 거기 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지적은? 지적 얘기 나오는데, 이 지적은, 자, 지적은 몇 가지로, 여섯 가지로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여섯 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단 뭐예요? 총설 부분 있죠? 이 총설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것 중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건 게 이제 용어라 그랬어요, 용어. 용어가 아닌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무슨 내용인가 한번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이 두 번째 이제 그게 이제 등록사항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등록사항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시험 문제 주로 많이 나왔던 게, 뭐에 대한 이게 집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면적하고, 경계 있죠? 경계. 경계하고 뭐예요? 이거 좌표, 경계. 요 네 가지 있죠? 요 네 가지가 시험 문제에 이 네 가지 자주 나오니까. 재작년에는 다, 네 문제가 다 나왔고, 작년에도 뭐예요? 지목 두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하고, 그 다음에, 자, 집원하고, 지목하고, 자, 뭐가 나왔으니까. 경계 부분에서 있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나왔으니까. 올해도 계속 이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 얘기죠,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뭐냐, 그랬어, 지적공부. 그래서 요즘 이제 분위기가, 글자 이제 뭐예요? 한 글자나 두 글자 고치는 거 있죠? 한마디로 뭐냐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고친다든가. 그 다음에, 지적도에 있는 걸 임야도로 고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글자 고쳐갖고 내용이 이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를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그거 파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생기면 자 뭐하라고 이거 자 지적을 뭐하고 지적을 정리하고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이거 측량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이게 이제 12문제라 했어요. 12문제 그래서 12문제인데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각 뭐예요? 각 그 파트별로 균형 있게 뭐예요? 균형 있게 두세 문제씩 꼭 나오니까, 그걸 이제 정리해 보시면 돼요.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거기 그 맨 앞에 이제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이게 총설 부분인데, 그 문제 나온 게 1번은 뭐라 했어요? 앞에 이제 공간정보 구축이 쭉 나오죠? 내용을 딱 봐서 그게 법이라 그러면 어디까지 읽을 거 없어. 이제 한눈으로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맨 뒤에 틀린 거 하면 항상 여러분 시험 볼 때 그게 틀린 걸 고르라고 하는 건지, 옳은 걸 고려한 거지 둘 중에 하나는 꼭 내가 동그라미 치고 연습을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읽다 보면 내가 이 틀린 걸 고르는 건지 옳은 걸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습관적으로 꼭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뭘 동그라미 치는 게 나아요. 틀린 걸 보는 게 그게 가장 나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 하면 동그라미 치고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건 아 이건 뭐구나 이거 틀린 걸 고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법이 정해놓은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틀린 것을 했을 때, 이 법은 지적공부와 부동산 정보공부, 우리가 지적공부와 부동산 정보공부 배워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거기 지적공부의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은 지적공부 등관 정보를 제공해줘. 왜? 당연히 누군지 수수료 납부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도 띄고, 열람도 관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4번이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국토계획은 우리가 국토계획 및 도시, 그 국토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 있죠? 그 얘기, 지금 그 얘기니까. 그 4번은 당연히 어디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내용이 아니야. 내용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는 또 나와도 그냥 맞는 거지. 이걸 맞는 게 틀렸다 그러면 이건 뭐야? 그거는, 그 뭐야? 그 회생할 수가 없어. 그냥 어디에, 그 세종시 떠나서 그냥 연기 분해서 사는 게 낫지. 세종시에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 측량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야.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뭐예요? 2번은 뭐에 관한 얘기니까? 용어에 관한 얘기니까 이건 좀 주의 있게 좀 봐주지 않니까? 용어에 관한 얘기니까. 그래서 용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일단 뭐예요? 여기. 자, 소관청 얘기 나오죠? 소관청. 소관청 얘기 나오는데 소관청은 뭐예요? 소관청은 일단 기본적으로 왜 지금 뭐예요? 왜 1번이 틀렸냐면 지적소관청, 여러분이 세종시에 사니까 소관청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야 돼. 누가 들어간다고? 특별자치시장이. 본인이 세종시에 살면서 그런 거 틀리면 안 되지.
그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국무를 관리하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뭘 하나 해야 된다고? 특별자치시장, 시장, 네 뭐예요?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어? 나와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1번을 썼다니까. 근데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뭐예요? 용도지목이에요. 용도지목. 항상 뭐라고 지목하면 습관적으로 뭐예요? 용도지목, 용도지목 그렇게 지목 얘기하면 지목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용도지목이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된 형상이나 지형에 따라 정리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구별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축적변경이 맞아요. 왜 축적변경은 말 그대로 축적변경은 어디에서 작은 쪽에서 뭐에 큰 쪽으로 가니까 이 우리가 보통 도면은 뭐가 있어요? 지적도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임야도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적도하고 임야도 있다. 그럼 지적도는 지니까, 지니까 뭐예요? 지적도 축척은, 자, 일곱 개가 있어요. 지치 일곱 개가 있어요. 임야도는 뭐예요? 이니까 몇 개가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임야도는 몇 개가 있다고? 축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축척을 변경한다는 건 작은 축척에서 어디로 가야 되니까? 큰 축척으로 가야 되니까. 자, 면적이 뭐예요? 우리가 6천분의 1부터 해서, 자, 그 다음에 반이 뭐라고? 2분의 1에 3천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6천분의 1의 2배가 3천분의 1이고, 그, 자, 그 다음에 2400분의 1이 있고, 자, 2400분의 2배가 뭐라고? 12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000분의 1이 뭐예요? 1000분의 2배가 5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200분의 2배가 뭐라고? 600분의 1 있죠?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7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면적이 1제곱미터야. 여기서부터 면적이 얼마예요, 이거? 0.1이야. 우리가 축척을 변경한다고 하는 얘기는 국가가 뭐예요? 아, 세금 많이 거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거? 0.1로 가야 되겠지. 항상 축척 변경할 수 있는 건 어디서만 하는 거, 이거? 지역도에서만 해. 근데 임야도는 축척이 두 개니까 뭐하고만 뭐가 있어, 이거? 6천분의 1과 3천분의 1,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러면 6천분에서 3천분을 바꿔봤자 큰 실익이 없어. 왜? 이 자체 면적은 얼마뿐이 안 되니까. 1제곱미터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축척 변경은 어디서만 해야 되니까. 지역도에서만 해야 되겠지. 그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거기다 뭐 그 지적도를 뭐로 고쳐놓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임야도로 고쳐놓으면 안 돼. 어? 그런 걸 눈여겨보라는 게, 아, 축척변경은 치읓이니까 축척이니까 어디서만 하는구나, 지적도에서만 하는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이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게. 그래서 그게 맞는 얘기야. 동그라미 3번 축척변경 보면 맨 먼저 뭐만 보라는 얘기니까, 지적도에서 하는 건지, 어? 지적도 하는 건지 이제 이게 뭐야? 갑자기 흥분했나 보다. 물이 흐른 거 보니까. 어디서만 하는 거라고? 어, 그 지적도에서만 하는 거다, 지적도에서만. 일단, 아니, 잠깐, 이게 뭐. 책이 젖을 수 있을 것 같아. 책이 젖으면, 만약에 이게 전기가 통해갖고, 괜히 이게 물이 써갖고 전기 통하면 옛날에 그 배출 순간, 갑자기 마이크 이렇게, 전기 가서, 어이, 애들, 아, 저가 죽는 건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못할까봐 내가 그게 겁나갖고. 근데 겁나서. 여튼,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축적 변경하면 어디서 하는 거라고? 지적도인가 하고 동그라미 쳐있고, 바로 임야도가 아니라는 게 지적도다. 그러면, 거기, 4번에, 자, 토지표의 사항은 몇 가지만, 여섯 가지만 토지표의 사항이에요. 그 토지표의 사항이니까 절대 권리가 들어가면 안 돼.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거지만 거기 소재 지번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이거? 소유권이란 단어가 들어갔죠? 절대 소유권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에서만 하는 거라고? 기차,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몇 가지만? 여섯 가지만 토지 표시지. 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죠. 그 다음에 지번 부여지역은, 자, 거기 지번 부여지역이라는 것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읍면들 하면 안 돼요. 항상 가장 작은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동리라 그랬어요, 동리. 예? 그, 여러분, 그 읍면은 뭐다 큰 거예요, 지금? 니보다 더 큰 개념이죠? 니, 동, 읍면이 들어가면 안 돼, 항상. 지번 부여지역은 그 대한민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 관리하면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하듯이, 땅을 관리하면 뭐가 필요해? 지번이 필요하죠? 지번을 부여할 때는 가장 최소 단위가 뭐예요? 그 지방은 니고, 도시는 뭐라는 얘기니까? 동별로 부여한대, 동별로. 근데 니보다 큰 개념은 읍면이니까 읍면 들어가면 안 되고, 동리 또는 뭐예요? 이에 준한 지역은 섬지역이에요. 섬지역. 무슨 지역이라고? 섬지역이지 뭐예요. 자, 읍면이 아니다 이렇게 보자.
당연히 4번 뭐예요? 4번 뭐, 3번이고. 그 다음에, 그 3번 있죠? 3번은 뭐예요? 이것도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용어에 관한 얘기인데, 용어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거기, 일단 토지 표시라고 얘기하면, 자, 아까 뭐들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소유자들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부여 지역은 뭐예요? 뭐들 하면 안 되고, 읍면들 하면 안 되고, 왜 문제 나왔던 거니까, 비슷하게 또 나와요, 이거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지붕은 아까 뭐라 했어요? 주된 형상이나 주된 지역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용도지목이라 그랬죠? 그렇게 문제 나왔던 걸 또 계속 반복해서 또 나오니까 그런 거 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제 경계점 얘기하면 일단 틀린 것은 당연히 뭐예요? 틀린 것은 3번이 이제 지형에 따라 틀렸고. 그 다음에 경계점은 그랬죠?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형태하고 자, 이렇게 지속도 임야도의 도의 형태나 경계점 좌평도의 좌평태죠? 맨 끝에 점을 바란다 그랬으니까. 경계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부터 찾고 점을 말한다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게 뭐예요? 도의 형태, 그림 형태인가 좌표 형태인가 그거 보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경계란 그래서 경계를 점이라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경계는 선이니까 직선이다는 토지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예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하는 거예요 이거? 말산다 그랬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 지적에서 뭐예요? 시험 문제 혹시라도 올해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지만 혹시라도 뭐가 나오면 용어가 나오면 용어는 뭐예요? 용어는 제가 수업 시간에 줄쳐놓은 거 있죠? 그거 잘 보라는 게 그거 그거 잘 보시고 지금 여기 나왔던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뭐 있고 나왔던 얘기고 이걸 잘 보시고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자 202페이지 뭐예요? 4번 문제 자 이거 별표합니다. 꼭 별표해 두시고 4번 문제는 꼭 별표해 두시고 자, 뭐라고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등장할 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쓰겠지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물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그, 수입 증지라고 하는 수수료를, 전자화폐 그 카드 있죠? 전자화폐로 낸다. 이런 건 답으로 나올 그 계제가 아니야. 그건 답이 계제가 아니고 시험 문제 중조 답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모든 토지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모든 토지에. 그럼 이 모든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조사 측량에서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국장이야.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뭐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왼쪽 있죠. 왼쪽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꼭 들어갑니다. 누가 나오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왼쪽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모든 토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항은 뭐냐면 지적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적을 재조사하는 거예요. 이 지적을 재조사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체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지적 재조사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지적 재조사라는 게 자 그럼 거기 집에서 여기까지 몇 분 걸려요? 5분이요? 하, 이거 좀 미치겠습니다. 그 이 학원은 뭐예요? 그 본인의 합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 학원. 자, 여튼간에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 놈들이, 옛날에 일본 놈들이 하도 뭐예요? 이 땅을 엉터리로 측량해갖고, 가장 뭐예요? 가장 그 오류가 생긴 게 경상도입니다. 아, 경상도입니다. 그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가게 되면, 어느 지역 가게 되면 이 지적도 도면 갖고 산에 도면 갖고 보거나 임야도 갖고 산에 올라가면 임야도의 도로가 왼쪽에 있는데 그 실제 보면 오른쪽에 있고 엉터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들여갖고 돈을 들여갖고 자 202페이지 돈을 들여갖고 뭐 하자는 게 돈을 들여갖고 지금 이 공부하고 실제상하고 뭐 불이치되는 것을 뭐 하자는 게 다시 재조사해서 일치시키자. 그게 바로 지적 재조사예요. 그 이제 재조사 하려면 뭐예요? 이 재조사 측량해서 돈 들여서 해야 되겠죠? 이걸 하는 주체가 누구란 얘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게 되면, 자, 이 지적 공부가 뭐야? 자, 당연히 뭐예요? 전산 처리된 공부가, 자, 바이러스 먹어서 멸실된 연료가 있으니까, 복제해서 뭐예요?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 있죠? 이 정보관리 체계를 뭐 하는 거, 이거? 구축하는 사람. 자, 지적 공부의 정보관리 체계 구축은 국토교통부 장관. 네, 부동산 종합 공부를 구축하는 사람은 소관청이니까 지적 공부 구축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불상항 뭐냐 하게 되면 자 지적 전산 자료 있죠? 지적 전산 자료에 대해서 이 지적 전산 자료에 대해서 자 이용을 신청하는데 자료 뭐예요? 전국 단위입니다.
이 전국단위에 대해서는 누가 꼭 들어가야 돼, 이거.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 국장이 들어. 전국단위니까 국장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 지적 전담 관리 기구 있죠? 전담. 네, 관리 기구에 대해서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한 사람 있죠? 이게 바로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예요. 지적 뭐라고? 측량, 예, 적부 심사 있죠? 적부 심사. 적부 재심사. 이 적부 재심사는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누가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는 게 누구란 얘기니까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 응? 여섯 개 있으니까 애들 쓸 때마다 계속 외우세요. 쓸 때마다 계속 외우고 봐주자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되는 거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대도지시장 있죠? 대도지시장이 들어가는 게 이게 뭐가 있냐?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시장.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지시장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일단 뭐예요? 반지축적이라 그랬죠? 반지축적에. 반지축적이 뭐예요? 반이 뭐라고 지적공부를 반출하거나 지본을 뭐하거나 지본을 변경하거나 이 축적 변경하려면 누구의 시도지사나 대도지시장에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이. 어? 그러니까 승인 이 시도지사 승인 나오면 항상 앞에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이거. 반지 추천만 있으니 딴 거 있으면 다 틀린 말이야. 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사막도 있죠. 예, 사막도 뭐라고? 사막도 이상이에요. 사막도 이상. 그 3이 뭐냐면 삼각식량이에요. 지적 뭐라고? 지적. 이런 식으로 예, 지적 뭐예요? 지적 삼각식량이에요. 지적. 지적 무슨 측량? 삼각식량이에요. 삼각식량. 또 확이 뭐예요? 지적 뭐라고? 지적 뭐예요? 확정식량이에요. 자,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시도지사.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이상, 면적 규모 이상 있죠? 이거 빼는 건 다 뭐예요? 이거 빼는 건 이제 소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딱 주체를 세 가지를 아직 딱 외워놓고, 먼저 외워놓고 출발하라는 게, 이 세 가지가 아닌 건 다 뭐라고? 소관청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문제 보시면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은 뭐냐면, 앞에 이제 박스 안에 기억은 니은의 얘기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밑에를 한번 보라는 게, 밑에. 밑에를 딱 보니까 뭐예요? 밑에를 딱 보니까, 그 아는 단어가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토지. 무슨 단어가 눈에 띈다?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모든 토지하고 뭐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같이 붙어 있어야죠? 그 모든 토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이 붙어 있는 건 몇 번뿐이 없어요? 5번. 뭘 5번하고 5번뿐이 없지. 모든 토지하고 국토교통이 같이 붙어 있는 게 5번뿐이 없지. 그게 답이라고. 무슨 5번하고는 왜 5번하고. 아니 그래도 또 아니 훌륭한 창작 능력에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 훌륭한 창작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인데도 그냥 뭐 보면 하나 보면 그냥 답 찍잖아. 그냥 뭐하고 뭐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냥 문제를 모르더라도 같이 붙어 있는 거 밑에 5부분이 없잖아 그게. 그런 게 요령이지. 그 요령이 터득되면 그걸 뭐 내용을 이해할 것도 없어. 그냥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모든 토지하고 국토교통부장 같이 붙어 있으면 그게 답이라고. 이해됐죠? 그럼 모든 토지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해서 공부해 뭐 한다는 게 이거 등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면적, 경계, 좌표가 뭐가 있을 때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있죠? 그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뭐예요? 신청을 받아 그래서 이렇게 외웠죠? 토지 이동이 생기면 신청을 받고 누가 소관청이 만약에 신청 안 하면 직권으로 있죠? 직권으로 정당화되겠죠? 그러면 일단 잘 모르겠으면 소유자가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신청 뒤에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소관청이 나와.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신청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소관청이 나와야 돼요. 이해했죠? 하여튼 모든 토지에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붙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신청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뒤에는 누가 따라 붙어야 돼요? 소관청이 따라 붙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신청을 받아서 자 뭐라고 소관청 그럼 잘 모르더라도 이제 신청 나오면 소관청이니까 신청 나와서 소관청 맨 뒤에 소관청 나오는 게 3, 4, 5번 중에 3개죠 3개 그 3개니까 뭐예요 3개니까 이제 그렇게 따져도 뭐 이렇게 따지나 저렇게 따지나 답을 5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자. 자 5번 문제 중요하다 그랬어요. 5번 문제 꼭 별표 주시고 5번 문제 보자 했어요. 지번 같은 거 제번 보시면 일단 지번은 땅에 대한 번호인데 지번은 뭐예요? 지번은 뭐로 표기해요? 이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뭐 붙인다? 이거 산자 붙인다 그랬습니다. 다음 문제 뭐예요? 거기 2번은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는 뭐예요? 짝대구로 연결한다 그랬죠?
이때 이 자 짝대기 표시는 을이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 우리가 뭐예요? 본본이라 하고 본본만으로 집원이 구성 안 되니까 뭐예요? 본본에 뭘 붙였다는 얘기 이거. 이 부번을 붙이죠? 이걸 우리는 뭐 공부할 때 다시 하지만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을이 있는다. 이제 을이 있는다고 의로 있는다. 의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축적변경 시행지역에 필지에 집원을 부여할 때는 그 집원 부여지역에 인접토지에 본본을 부번을 붙여서 집원을 부여한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신규등록 얘기 나오죠? 자 이렇게 신규등록 얘기 나오면 신규등록하고 뭐는 같아요. 이 등록이 전환되는 건 이 집원 부여에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규등록과 등록 전환은 등신 뭐라고? 인본부가 원칙이에요. 인본부가 원칙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접지 본본에 뭐예요?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인떨려 한다는 게 뭐예요? 인떨려 한다는 게. 자, 만약에 이 지금 뭐예요? 이 옥산이라고 하는 지번부여 지역에 자, 이렇게 뭐예요? 자, 바다를 매립해서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생겼고 아니면 산을 깎아서 뭐예요? 집을 짓는 등록 전환 대상 토지다. 근데 이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311번 옆에 붙어 있다든가 섬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필지가 만약에 여러 개라면 인접지 본본에 부번을 붙이는 게 적당하지 않으니까. 자, 이 최종 지번이 311번이면 최종 뭐라고? 최종 본본에 순차적으로 뭐 한다는 게요? 다음 본본을 취하겠다. 어? 이게 이해되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분할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라고 했어요. 건전지. 그죠? 그래서 꼭 뭐예요? 반지하고 건전지하고 도장. 아예 어딘가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뭐 볼 때마다 반지 도장 그 반지하고 도장하고 뭐예요? 건전지 볼 때마다 반지 볼 때마다 뭐 외우자고 어디 있어 이거? 반지 볼 때마다 뭐 외우자고? 반지 축척 외우고 건전지 볼 때마다 뭐 외우자고? 자 분할은 일필지는 뭐예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부번의 부번이라는 지번 구성은 없어요. 항상 뭐 앞에 뭐라고?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부분.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면 건전지 볼 때마다 건물이 있다면 뭐예요? 건물이 있는 토지에 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면 이 건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다른 토지는 뭐예요? 100에 1로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보면서 외워야 돼. 이게 지금 안 외우면은 이 안 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외우질 않으면. 왜냐면, 그러나, 안 해오고 만약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뭐예요?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한 10년 하면, 안 해오도 돼. 보면 이해가 되는데, 뭐로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아직은 젊으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60에 시작해서 71살에 붙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11년 했어, 11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 10년 갖고도 안 돼. 11년 해야 돼, 11년.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 해오려면, 애써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아예 지금부터 연도에다가 공인중개사 출발이라고 써놓거나.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게 되니까, 항상 그래서 뭐라고 항상 이게, 건전지 볼 때마다 뭐라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합선지는 신건지. 합병은 뭐예요? 선순위 지번인데, 신청을 해야지만이 뭐예요? 건물이 위치한 지분을 주겠다는 쪽. 그러면 도사 누구는 본본이는 무슨 단어 이끌고 본본 단어 이끌고 도축지 행정을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의 지분 보유 방법은 본본만으로 하는데 본본은 지분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외가 두 가지다.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이 있고 이 단지식이라는 건 블록식이라고 했죠. 근데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 완료 전 있죠? 완료 전에 지번 부여 방법 한다든가. 아니면 축적 변경 한다든가. 지번 변경을 한다든가. 행정구역 변경 있죠? 행정구역 변경이야, 지번 변경. 이 행정구역 변경이야, 지번 변경이란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 뭐예요? 여기가 지금 증촌동이야. 종촌동이에요. 종촌동에 사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종촌동이에요. 그 이 종촌동에 있죠? 이 종촌동에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종촌동을 뭐예요? 동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어. 행정구 변경하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뭐 여기다 촌종동이라고 말이 좀 이상하다. 촌종동이라고 동을 하나 더 만들었죠? 그러면 동이 하나 생겼으니까 새로운 지번부의 지역 아니야 지금? 그러면 옛날에 번호를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게니까 도시개발사업을 준용해서 여기다 번호를 다시 부여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지번을 변경할 때는 뭐에 따르라는 게니까 이 도시개발사업을 그대로 따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자고 도사본본인은 본본단을 이끌고 구지역이 발생했으니까 뭐 하라는 게니까 도축지 행정을 했다 살처분하러 갔다 그 얘기죠. 누가? 의사가 아니라도 도사 누가? 본본이가 도시개발사업은 본본만을 하는데 예배가 뭐예요? 본본단을 이끌고 아 옛날에 있잖아요. 그 저 동기운동 하시는 분 김구선생 의열단을 이끌고 막 동기운동했다 그랬잖아 지금. 어? 그러니까 본본단을 이끌고 그 어느 지역에 구지역이 발생해서 무슨 행정을 했다고? 도축지 행정을 했다. 도축지 행정. 도가 도시개발사업 전이고 축척변경, 지번변경, 행정구역 변경한 지번변경은 뭐에 준용한다? 이 방법을 준용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 축척변경은 뭐예요? 원칙이 뭐라는 게 이거? 본본을 하든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필적의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부여지역에 인접토지 본분에 부분을 붙이는 그런 뭐예요? 황당한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축척변경 뭐로 하든가 본본을 하든가 아니 뭐예요? 본본단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지금 인접지 본분에 부분을 붙이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본부는? 아, 신계등록과 등록전 아니겠지? 그죠? 아, 지금 이제 지금 인간 최악의 시간이죠. 졸려갖고 지금. 지금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 자, 뭘 하는 건지. 자, 인접지 부분에 부분을 고치는 건 어디서 하는 거라고? 신계등록하고 등록전환 할 때 하는 거지. 도시 축적변경 시행적은 뭐에 준영하니까? 도시개발사업에 준영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본본만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자, 예외가 뭐라고? 본본.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개발사업, 이게 도시개발사업적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옥산리가 있고 월퍼리가 있고 뭐예요 충정리가 있고 자 그 삼번리가 있고 뭐예요 자 중촌리가 있으면 이 지역에 뭘 한다는 게 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자 이 여기 안에 있는 뭐예요 여기 안에 집원 중에서 뭐만 추리라는 게 이거 본본만 추리라는 게 본본을 추려서 하는데 이 본본이 뭐예요 숫자가 뭐하다면 부족하다면 예외가 뭐라는 게 이거 이렇게 개발사업을 해서 이렇게 자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사업을 마쳤으니까 여기다 뭐 여기다 이게 1번 2번에서 뭐 이렇게 이 단지식으로 하든가 블록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최종 지번이 99번이었으면 100번 101번 뭐 이렇게 본본을 하든가 그 얘기지 뭐. 근데 이런 방법을 준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네 가지 방법이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야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거기 자 거기 4번에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분 토지에 인접, 이게 인떨려져? 최종분 토지 311번에 인접했다면, 당연히 뭐예요? 최종 본본에 다음 뭐라고? 본본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뭐라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합적신청 개발사업을 준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준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가 뭐라고? 도축지 행정이다. 네 가지가 뭐라고? 도축지 행정이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은 뭐예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토지정에 따른 지번부. 이것도 중요해요. 자, 6번도 꼭 별표해 두시고. 별표하자니까 꼭 별표해 두시고. 틀린 건 있어요. 자, 일단, 뭐하고 뭐는 같다 그랬어요? 등록전환과 신규등록은 같다 그랬죠? 등록전환과 신규등록 같으니까, 일단, 인본부인데, 인떨려가 있나 보자, 인떨려가. 인떨려가 있나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피치니까 인떨려가 있죠, 지금 인떨려? 여가 있죠, 여? 여가 있으면 뭐라고? 인돌려, 뭐, 자, 인돌려, 뭐, 최본본, 최, 지본부여적의 최, 최종본, 최본의 뭐라고? 다음 뭐라고? 본본 얘기 나오죠? 그게 맞는 거다, 아니게. 인돌려 하면 최본본. 그 다음에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자,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주거사무소 건전지가 있죠? 건전지, 건축물이 있을 때는 뭐예요? 뭐라고? 분할전 지분 우선적으로 부여하니까, 건축물의 건, 분할전 지분 건전지다, 아니, 건전지.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있으면 뭐예요? 건전지도 아니죠. 그 다음에,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과 같다. 근데 등록 전환 같은데 뭐예요? 인본부인데, 거기 대상 토지가 지번부에 정한의 최종 지번 토지 왜 인접했다니까 이게 인떨려죠? 이것도? 인떨려니까, 1번처럼 뭐예요? 여러 필지나 인떨려과 같으니까 맨 뒤에 뭐라고 이거? 최본, 최본 다음 부분인데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9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게 틀렸다는 게 그게. 어? 자, 그래서 6번에서 3번이 왜 틀렸냐면 신규 등록은 뭐예요? 최종 지분에 뭐예요? 자, 그 최종 지분 토지에 인접했을 때는 인떨년데 최본 다음 부분인데 최종 본본에 최종 본본 다음 부분에 부본 부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 최본본이다 최본본. 응? 자, 그래서 여기 자 다시 뭐라고 신규 등록과 등록전화는 등신 인본부인데 인본부가 뭐하다면 인떨려 한다면 인떨려 하게 되면 아까 등록전화는 뭐라고 똑같으니까 등록전화는 뭐예요? 필지가 여러 개라 그랬죠? 여긴 최종 지분에 인접해 있죠? 그럼 최본 다음 뭐라고 최본 다음 본본인데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부본 들어가면 안 된다는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뭐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가갖고 난 읽으면 들어온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어? 읽으면 눈에 들어온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야. 천재거나 어? 천재거나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막 그렇게 이게 딱 쳐다보면 이 뒷같이 터지 이렇게 딱 쳐다보면 여기 뒤에 그 막막에 사진이 딱 찍히듯이 딱 겹쳐갖고 이 뒤돌려서 외우는 애. 그 제 후배 하나가 그 저 이 사법시 시험이 잘 안 되니까 그 이 군대 판사 있죠? 이 법무관 시험에 봐서 갔어요. 들어갔어요 거기를.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 서울대 나온 애가 하나가 이제 학교 4학년짜리가 하나 왔더래. 근데 이제 그것도 군 판사도 군인이니까. 일본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구병교육을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 조교가 한번 실험해보려고 장난삼아서 이렇게 뭐 자기네 그 판에다가 군인의 뭐에 관련된 길 쭉 다 써놓고 이렇게 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거기서 그 한번 외워보시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번 쭉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 이렇게 걔네들은 핵심 단어만 이렇게 읽어 이렇게 딱 한 5분 동안 읽더니 자 뒤돌아보면서 여기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쭉 그러면서 콤마 마침표 이런 식으로 다 외우더래. 에? 그럼 그런 애는 오래 살 것 같아 일찍 죽을 것 같아. 일찍 죽는다니까 걔네들은 머리에 지워지질 않잖아 이게 항상. 근데 우리는 오래 산다니까. 왜냐면 우리는 들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나 오래 살아. 그걸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래도 뭐예요 다는 못 외우지만 기본적인 건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뭐라고 등신 누구 인본부가 뭐 해서 인떨려 해서 떨려갖고 일을 못하니까 누구로 썼다고 최본 다음 본본이다. 최본 다음 본본이 부본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합병은 뭐예요? 합선지인데 주거사무실 분할과 마찬가지예요. 주거사무실 있으면 뭐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건전지라고 하듯이 자, 건물이 있으면 신건지예요. 신건지. 꼭 소유자가 뭐 해줘야 돼 이거? 신청이란 말 찾고 합병의 경우 합병전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 건축이 있을 때는 소유권자가 건물이 있지 않은 지분을 합병해 주고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신청 먼저 찾는 거야. 그 신청 나오면 뭐예요? 신청할 때 그 집은 건물 있는 집은 있죠? 그래, 신청할 때 그 집은 건물 있는 집을 줘야, 부여하겠다니까. 맞는 얘기다. 축적 변경 또 나왔죠? 그래, 시험 문제 나오면 나온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행정구역 변경이나 축적 변경은 뭘 준용한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해요. 그러면 여러분, 6번에 5번 지분이나, 그 5번 문제에 뭐예요? 5번 문제에 5번 지분이나, 뭐만 바뀐 거야, 이거? 행정구역 개편의 지번 변경이나 축적 변경이나 그 말만 바뀐 거죠? 내용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뭐라고 외우면 자 이렇게 뭐예요? 도축지 행정, 도축지 행정 외우면 이건 똑같이 도시개발사업이 중요하니까 도축지 행정이라고 도축지 행정 구제역이 발생해서 도축지 행정을 했다는 게 그 얘기 지금. 그러면 도축지 행정이 이렇게 자꾸만 도축지 행정 반복해놓고 도가 뭐냐면 도시개발사업 완료 전 축이 뭐예요? 축적 변경. 지하면 뭐예요? 지번 변경, 행정하면 행정구역 변경, 지번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자 일단 뭐예요? 하늘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간복을 해갖고 너 붙어라 그러면 이제 붙는 거지 가볍게. 응? 하지도 않고 뭐예요? 하지도 않고 아, 이런 건 있지. 그냥 아예 안 하고 가서 있죠. 시험장에 가서 이 답만 빌렸으면 붙을 수도 있어. 그것도 운이야 그것도. 어? 답을 빌렸으면 붙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그래서 6번에 틀린 건 몇 번이라고? 3번이다. 왜 틀렸다고? 무슨 단어가 들어가서 부번이라는 단어가 틀렸다는 점.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에 의해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건 앞에 대해 중복되죠? 중복되는 데가 뭐예요? 없는 부분 한번, 자, 어디, 지번은 뭐라고? 북서에서 남동, 1번은 당연히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고. 이면도. 지번은 뭐예요? 북서에서 남동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뭐로 표시한다고? 짝대기로 뭐예요? 짝대기로 표시해서 연결한다. 써놨죠?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4번 보자, 4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별로 차례로 부여한다. 지번을 써놨죠? 자, 그러면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보세요.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개를 외웠는데, 여섯 개를 외웠는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 지원을 차례대로 쓴다고 그런 말 있어 없어, 이거? 그런 말 없죠? 어, 틀린 말이야. 그 당연히,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또 여기, 여기 지원이 있죠? 지원은 국토교통이 시군별로 차례를 부여한다. 여기 시도지사가 나와야 되는데, 시도지사는 뭐만 나와요? 반지 축처갖고. 어? 자, 그 다음에 사막도뿐이 없죠? 그 이게 두 개가 아니면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니까 소관청이라는 얘기예요. 소관청.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근데 그거 안 따져봐도 그냥 딱 봐서 뭐예요. 아,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별로 차례로 부여한다 하면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안 돼. 국토교통부 장관은 몇 군데만 나오라고 여섯 군데만 나와야 되니까 그래 틀린 거야. 응?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뭐 외우라고 이거.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그래야지만 이거 이게 아, 여러분 공법은 뭐예요? 어디가 중요하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뭐예요? 그냥 어디가 중요한지도 뭐라고 시험지를 하도 개판으로 어디서 낼지도 몰라갖고 맨날 어디서 새로운 것만 찾아갖고 잘 모르는데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만 알려주면 그 중요하다는 것들도 꼭 좀 외우라는 얘기. 그래서 점수가 나와야지. 자, 그 공법은 여러분 공법이 목표를 몇 점으로 잡고 있어요? 우리 훌륭한 이 교수가 몇 점 맞으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도 아예 안 해? 몇 점은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아예 안 해? 에?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공법은 수업은 하죠? 아, 수업하는데 몇 점 맞으려고 그런 몇 개는 맞아야 되는데, 한, 그, 반타작은 해야지, 반타작은 하려고. 20개는 맞아야 되는데, 20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전 45점 맞아야 되겠지. 과라고 넘겨오고 45점 맞아야 되겠지. 근데 그 많은 걸 외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몇 개도 안 되는데, 이거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응? 노력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 몇 개 외우라고? 6개 외우자, 6개. 6개 외워서 절대 국토교통부, 아, 이게 지금 시험 문제 나오니까 하는 소리야, 지금. 자, 그래서 정인이 뭐예요?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이라고? 4번 국토교통위원이 아무래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8번 뭐예요? 8번. 자,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다. 나왔던 문제니까 그냥 한번 참고로 보자는 얘기예요. 왜? 한번 나왔으니까 딴 데서 나와야지. 그러면 그 8번에 뭐예요? 뭐라 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저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각 필지에 지번을 뭐라고 새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뭐예요? 방법으로 자 준용하는 곳을 모두 오른 것을 있죠? 모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이제 뭐예요를 쓰이고 이거 외우지 빠르겠지? 이거 뭐예요라고 도축지 행정을 이거 외우는 게 낫겠지? 이걸 준용하는 거 고르라 했으니까 몇 가지가 있는 거지 지금 네 가지가 있는 거지 네 가지가. 네 가지가 있는 거니까 뭐예요? 도축지 행정, 자, 준용하는 걸 모두 그러니까 네 가지니까, 그 네 가지 단어가 도축지 행정인데, 도축지 행정이란 도축지 행정에서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뭐예요? 그러니까, 니으라고 뭐라고? 아, 니으라고 미우면 안 되라지. 그 글자가 틀리잖아. 도축지 행정이 틀리지 아니잖아. 그 당연히 답은 뭐예요? 이거. 도축지, 축지 행. 그렇게 나오니까 기억리엔 디귿이겠지. 응? 몇 가지만 답이라고? 세 가지만 도시개발사업은 빠졌고 도축지 행정 그래서 이 도축지 행정인데 등록사항 바다는 아니지 응?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이 문제잖아 뭘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냐 이 도시개발사업을 준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도축지 행정인데 시험 문제 나온 게 추구하고 지하고 뭐 행정 나왔으니까 그 세 가지가 답이겠지 응? 이해하셨죠 그럼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또 이제 나오기가 불편하겠으니까 그냥 아 그냥 외우기 등이나 하자는 게 무슨 행정이라고 도축지 행정이라든가 도축지 행정 뭐가 발생해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누가 도사 본보니가 본본단을 이끌고 무슨 행정을 했다는 게 도축지 행정을 했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해 주자죠.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자 지번부여 지역의 지번 변경 행정구역 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건 도시개발사업을 준용한다. 자 그래서 몇 번이 답이라고 3번이 답이다. 자 9번은 별표입니다. 아, 지목 얘기. 지목은 꼼꼼하게 보시고, 꼼꼼하게 보시고, 틀리지 않도록, 눈여겨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기본, 1번의 핵심어가 뭐냐면, 1번의 핵심어는 그거예요. 1번의 핵심어는 우리가, 거기,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그 송수 동그라미, 송수. 자, 송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송수라는 단어가 나와서 뭘 비교해 보냐면, 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뭐라고, 그냥 송수라고 나왔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송수관이라고 나왔는지 이렇게 구별해서 이 뒤에 관자가 붙어있으면 이건 뭐라고 이건? 예, 잡종기입니다. 뭐라고? 잡종기. 관자가 붙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수동기입니다. 송수니까 수동제야.
그래서 1번은 뭐예요? 당연히 옳은 거 그랬는데 송수 나오는데 밑에 수병지라 그랬죠? 그게 옳은 답이야. 에? 자, 송수관이 아니라 송수라고 나오면 뭐예요? 뭐라고? 수병지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은 뭐예요? 2번은 절대 뭐예요? 산업용지라고 하는 건 자체가 없어. 산업용지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우리는 뭐예요? 자, 28가지 얘기니까. 자, 여기 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나오죠? 그래서 항상 공장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그 맨 뒤에 무슨 법률에 의해서 자, 이렇게 뭐예요? 맨 뒤에 뭐라고 이렇게 무슨 뭐예요? 맨 뒤에 무슨 공사에, 자, 무슨 뭐예요? 법률에 의해서 뭐한 토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나오면 이게 봐요. 지목이 바뀌는 토지야. 그럼 무슨 법에 의해서 공장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공장용지겠지. 그 다음에 학교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뭐라고? 학교용지겠지. 산업용지라고는 없다니. 산업용지 그런 건 없다니.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사가 준공됐다는 단어가 보이면 뭐라고? 그냥 뭐예요? 공장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장용지. 자, 자꾸만 듣다 보면 오늘 하늘도 뭐예요? 하늘도 무심치 않을 거야.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들리니까.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물이 고이거나 상식으로 물을 뭐예요?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나오죠? 어, 그래요. 수류지. 이게 이제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유지야. 근데 뭐냐면 거기 토지와 연왕고를 재배하는 뭐예요? 자, 토지와 뭐라고? 연왕고를 뭐예요? 연관을 재배하는 토지 있죠? 어, 그래요. 자, 만약에 재배한다는 단어를 만약에 보자. 재배하는 단어. 그러면 이 늪 같은 지역에서 물배수가 안 돼 돼서 뭐라고? 연왕고를 뭐예요? 연왕고를 자생하면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은 좀 애매하지만 무슨 단어 때문에? 연왕고를 재배한다는 단어 때문에 재배 때문에 틀린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더 정확한다면 이렇게 뭐하고 뭐를 구별할 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답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하고 유지를 비교할 때 일단 연왕고는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일단 중요한 게 물배수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물배수가 용이해서 물배수가 뭐한 곳에서? 용이한 곳에서 뭐라고? 연왕고를 뭐예요? 뭐하면? 재배하면 뭐예요? 이게 답이야. 근데 늪 같은 지역에서 뭐예요? 물배수가 안 돼. 물배수가 뭐예요? 물배수가 뭐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용이하지 못한 곳에서 연이나 뭐예요? 왕골이라든가 있죠? 연왕골이 자생하면 이게 바로 유지야. 그러면 이 단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단어가 없으면 그 다음 단어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단어 뭐라고? 재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답, 자생 나오면 뭐라고? 유지니까.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뭐예요?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나오면? 자, 물배수라는 말이 안 나오면 뭐예요? 재배하면 답. 근데 뭐라고? 재배할 배수가 안 되고, 자, 자생하면 뭐라고? 유지, 그렇게 본다, 있죠. 그 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4번에,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회작물, 자, 그런 식물들 있죠? 과수를 빼고, 과수를 포함한다는 틀려. 과수는 과수원이 있으니까, 거의 포함한다는 단어 들어가 만든다, 있죠. 자, 이런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중림지는 뭐예요? 중림지 나오죠? 그래서 혹시 쪼잔하게 문제 냈다고 소리 들까봐, 뭐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거. 중림지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어요. 죽수는 뭐예요? 죽수는 뭐지만, 전이지만, 중림지는 님자가 수풀 님자니까, 중림지는 뭐로 한다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임야로 한다. 중림지는 뭐라고? 임야다. 임야. 그 다음에,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정 얘기 나오죠? 그래서 어디 안에 있는, 만약에 뭐예요? 속리산 법주산에 있는 쌍사자 속덕이라고 하는 이 사적지는 이 법주산에 있으니까 뭐예요? 종교용지고, 어? 종교용지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 이 학교 안에 있는 유적은 학교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유적이라 하니까 이런 학교나 공원 안에 있는 뭐예요? 자, 사적지는 자, 뭐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사적지로 보지 않고 학교에 있으면 학교용지, 공원에 있으면 뭐라고? 공원용지를 보겠다. 그래서 자, 1번이 답이다. 자, 10번도 별표합니다. 10번도 별표하시고 지목에 대해서 뭐한 거? 옳은 거 보자. 이게 지목에서 옳은 거. 그 지목에서 옳은 거 보시면 일단 거기 1번에 뭐 1번에 자, 뭐라고? 축산업 낙농업 얘기 나오죠? 축산업 낙농을 위해서 무엇을? 초지. 에? 초지를 조성한 초지 동그라미. 초지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걸 뭐로 보면 된다는 게 이거. 목장용지다. 그죠? 근데 이건 목장용지인데 그 토지에 설정된 주거용 건축물 문제는 뭐예요? 그건 됩니다. 빼야 되겠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목에서 어디에 있는 주거용 부지 나왔을 때
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이 목장 안에 있는 주거부지, 이 주거부지 대.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부지 있죠? 이거 대. 그 다음에 뭐예요? 묘지를 관리하는 권총부지 있죠? 그 지목이 뭐라고? 그것도 대입니다. 대. 에?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뭐예요? 세 가지는 자 당연히 뭐예요? 대로 따로 보자. 대로 따로 보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의 특징어가 뭐냐면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지목이 28가지 지목이 있을 때 지목이 28가지 있을 때 특히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일단 첫 번째는 뭘 보고 특징을 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단서조항 다만을 보고 세 번째는 뭐예요? 큰 거 안에 작은 거 A 안에 뭐라고 A 안에 B를 보고 네 번째가 뭐예요? 잡종지 이렇게 보자 잡종지 그럼 이렇게 잡종지가 봤을 때 특징 중에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창고용지예요. 물건을 뭐 한다고? 보관하고 저장한다. 그럼 창고용지고. 그죠? 그래서 일단 거기, 자, 1번은 왜 틀렸냐 하게 되면, 그, 건축물 분위는 대고, 2번은 왜 틀렸냐 하게 되면,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건 뭐예요? 창고용지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어디, 제조부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나오죠?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뭐예요? 공장용이다. 근데 4번은 뭐예요? 농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농지가 뭐예요? 전답, 과수원 이런 게 농지니까 벼연 미나리 왕구를 주로 재배한다 그러면 뭐예요? 아까 위에서 했었죠? 당연히 물을 직접 이용한다 그러면 이게 자 답이다 답. 자 그러면 여러분 5번 있죠? 5번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죠? 5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5번의 핵심적인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동그라미 5번은 5번을 딱 읽었는데 딱 눈에 띄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왜 그래 인공적 그래 인간관광 국어야 그게 인공하면 인공적인 그게 국어야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나오면 뭐예요 그건 제방이 아니라 뭐라고 국어입니다 어? 그런 특징어가 눈에 띄어야 돼 그래야지만 빨리 볼 수 있지 그래서 자꾸 막연하게 읽다 보면 다 그거 제방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하면 인공관광 국어 소규 국어 이렇게 그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써보고 그래야 돼요 인공적인 단어가 핵심어입니다 인공관광 국어 인공관광 국어입니다 자 여기 있어요 자, 11번도 별표합니다. 별표 드시고, 자, 뭐라고,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 중 뭐라는 것은 있고, 옳은 거 그랬어.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뭘 보면,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자, 우리가 국토법에 따라 공원으로 된 거, 이게 진짜 뭐예요? 진짜 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뭐예요? 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세 가지로. 국토법에 의한 공원이 진짜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이게 진짜 공원이에요. 근데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은 도립공원은 임야야.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그 묘지공원 있죠?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1번에 국토법에 의한 공원 진짜 공원 채용용지가 아니란지. 자 거기 보이죠? 2번은 뭐라고? 자 무슨 관? 송유관? 자 송유관 송수관 나오죠? 그래 관자 붙었어요. 어디라고? 잡종지 아니 잡종지. 광천지가 아니란지. 자 그러면 그 온수 약수 석유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 있죠? 쏟아져 나오는 뭐예요? 그 구멍이 뭐라고 용출구가 뭐예요? 그게 광천지라는 얘기지. 자 이걸 옮기는 건 뭐예요? 잡종입니다. 그다음 3번은 뭐예요? 3번을 물을 상주를 뭐하고 직접 이용하고 그죠? 연미나리 왕구 이게 답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답이 이게 맞다는 거죠. 자 이게 올해 나온 거예요.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이게 나왔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기가 만약에 마음먹고 좀 열심히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아프지 말아야 돼. 아프지 않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여튼 가정을 포기하시고 포기하시고 하여튼 학원에 좀 저 학원에 저 한 6, 7시까지 붙어갖고 그 공부하고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거기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보세요. 4번 보면 생각해보세요. 상식처럼 생각해보자니까요. 상범은 해상이란 말은 해상은 뭐예요? 바다 위란 얘기죠? 그래요. 근데 지목을 하는데 해상이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상시적으로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해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상시문에 이게 양어장이라는 건 양어장이. 지목을 공부하는데 해상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 해상이 아니라 뭐 육상이라 그래야지, 육상. 그죠? 근데 그게 시험 보다가 그게 눈에 딱 발견될 것 같아, 발견되지 않을 것 같아. 발견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내는 놈은 참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 발견 쉽지 않아, 이거. 그래서 항상 지목이니까 땅이니까 어디서만 해야 된다고
육상이야, 육상. 해상이 아니라 육상이다. 어? 그런 거 보죠. 그 다음에, 그 자연의 이수가 있거나 있을까? 이 5번에 여러분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래, 소규모, 그래, 소규, 그 소규모야. 그러니까 인공적 소규모라는 단어가 보이면, 소규, 국어야, 그게. 어? 그런 핵심 단어를 빨리 찾도록, 그 뭐예요? 빨리 잡도록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어? 근데 뭐예요? 물론 이제 알려지면 알아. 아, 알아. 그럼 내가 그렇다고 무슨, 저기 뭐야. 그 투명 옷을 입고 가서 뭐야. 3번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어? 본인이 빨리 그걸 캐치하도록 빨리 눈으로 하게 해야 되니까. 인공공공, 소, 규, 국어. 이런 게 빨리 이게 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빨리 보란 얘기예요, 그거를. 그래,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걸 이제 빨리 보기. 아니, 그러니까 그 단어를 빨리 보라는 게. 그렇게 바꿔놓고 그런 게 시험 문제. 그래도 이 정도 내는 놈은 착한 사람이지. 응? 착한 사람이지, 그거. 이 정도는 착한 사람이지. 소규모 내고 그러잖아. 이게 저 육상을 해상으로 바꾸고 이러진 않잖아. 나쁜 놈이야, 그거. 응? 그렇게 보시고, 소규모 이렇게. 자, 당연히 뭐예요. 이건 국어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뭐예요. 눈에 그게 안 들어와. 그렇게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12번에 당연히 뭐예요? 올해 또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 부호로 연결된 거 써놨죠? 여기서 써놓으세요, 뭐라고, 여기. 두 장을 얼마 차라고. 1,000원 차라고 쓰라고 해. 써서 해놓고 써야지만이 실수를 안 해. 두 장을 얼마 차라고? 두 번째 금제를 처하는 게 두 장 1,000원 차. 공장용지 그러니까, 공원은 당연히 뭐예요? 공짜 맞아요. 자, 부호령이 틀린 거에 대해서 목장용지는 장이 아니야. 공장용지 장이니까. 그래서, 자, 뭘 틀린 거 못 오라면 뭐가 들어가야 돼? 니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맞으니까 기억 4번 5번 빼고 니은 맞으니까 뭐 1번하고 2번 중에 답이야. 그럼 디귿이냐 하천은 천이에요. 하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게 디귿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1번이 답이야. 그래서 나중에 헷갈릴지 모르니까 아예 거기다 뭘 써놓고 두 장 천원차 이렇게 써놓고 공부합니다. 써놓고. 자, 그래서 몇 번이 답이고 자 1번이 답이다. 양어장은 양해오가 아니다. 주차장은 차 맞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뭐예요? 13번 문제는 25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자, 작년에는 무조건 자, 안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자, 13번도 여러분이 그 별표해 두시고, 13번도 좀 봐두자.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가로 열고 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제외된다. 써놨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연조 때는 단지 고지가 없어요. 없음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없으면 중앙이겠죠? 없으면 중앙이니까. 자, 뭐한 것을, 옳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뭐는 빼야 돼요. 1번과 2번은 기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게 되면, 높낮이가 차이가 있으니까 뭐예요?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두, 3번도 답이 아니야. 그럼 4번이냐, 5번이 답이냐, 이제 따져보면, 뭐가, 미음이냐, 니을이냐, 이겠죠? 그래요. 근데 미음은 뭐라고? 맨 끝에 공유수면 뭐예요? 제방에 편입됐을 때는 바깥쪽 어깨 보니까, 뭐 꼭 들어가야 돼. 미음이 들어가야 돼. 답이 몇 번이란 얘기니까. 5번이 답이다. 5번 답이다. 그래서 거기 해면과 접했을 때는 뭐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이죠. 평균 나오면 틀린다 했어요. 그분이고. 그다음에 그 14번 법에 의해서 지상 경계 위치 표시 등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토지의 뭐라고 지상경계는 뚝,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를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인과 사인 간에 이렇게 이 사인과 사인 간에 사인과 사인 간에 자 사인과 사인 간에 우리 도면은 이 지적도 임야도 도상상의 경계를 의미하다 보니까 이 사는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경계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네 토지와 네 토지의 경계를 뭐라고 뚝이나 담장이나 그런 거 뭐예요?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살아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게 등장해서 작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1번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2번에 뭐예요? 소관청은 뭐예요? 소관청은 그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고 써있죠? 2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고 써있죠? 그 말 그대로 뭐라고? 아, 토지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세례 정할 때는 지상경계를 세례 정하니까 무슨 뭐예요? 공부를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그랬죠?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상경계를 세례 정할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지상 경계점 좌표 등급부가 아니라 뭐라고? 지상 경계점 등급부를 작성한다는 점. 그 다음에 거기에 3번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죠? 그 소유권에 따라 뭐예요?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의 행정구역,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장이 토지를 뭐예요?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에는 거기다 뭘 설치하라고?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시를 뭐하고? 설치하고 뭐예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측량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개인이 뭐예요? 개인이 이렇게 토지를 뭐 할 때, 분할할 때 있죠? 그럼 땅이 두 개로 나눠지죠? 그럼 항상 이 땅이 전체 옛날에는 종전 이 갑의 땅이었는데 분할해서 이만큼 파니까 이 땅하고 이 땅하고 이제 소유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경계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사람 땅이 아니라 이제 팔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뭘 하라는 게니까 지상경계점을 설치하고 뭐예요? 분할을 하라.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가 하더라도 경계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뭘 설치하라고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 지구의 경계를 결정할 때, 토지 분할 때,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의 권리계 결정에서는 아니 된다. 이제 그게 답인데, 네, 그게 이제, 자, 아직 이제 5월 달에 하려고 안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토지 위에 뭐예요?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이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을 분할할 때는 건물의 권리지 않게 이렇게 분할하는 게 이게 원칙이겠죠? 이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건물에 이렇게 걸리게, 자, 이런 식으로 건물에 걸리게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런 예외가 있다. 건물에 걸리게.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건물에 걸리게 예외가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이 판사가 뭐 하다는 게 이거. 판사가 도도하다. 이게 도도하다. 이게 판사가 도도하다. 그 판사가 도도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판결 받으면 뭐예요? 판결 받으면 건물에 걸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이 뭐예요? 이웃 사람이 좀, 하여튼 밉상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남의 땅을 침범해서 뭐예요? 건물을 조금씩 뭐예요? 그 담을 밀어서 줘.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쪽 집,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지금. 자, 이렇게 뭐하고, 갑하고라고 이웃하고 사는데, 이 사람이 담장을 뭐예요? 이 밀어 여기다 붙이더라고, 이렇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쪽에다 붙이니까 뭐예요? 열받죠? 그래서 소송에서 판결받아갖고, 이 담장을 뭐라고 이거, 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의 문제, 이 건물의 가치가 뭐하게 되면, 가치가 뭐예요? 저렴하다면, 뭐하라는 얘기니까, 이 건물을 걸려고, 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가져가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뭘 받으면? 판결 받으면 뭐예요? 건물에 걸리게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분할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엔, 자, 이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 이 공공사업인데, 공공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예, 사학도, 철천제, 구유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도로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세종시는, 자, 이 도시계획사업에서 뭐예요? 도로를 뭐 했지만, 넓게 했지만, 어느 지방도로 같은 데는, 이 도로가 너무 저기 하니까, 이 도로를 뭐 넓혀야 되겠죠? 도로 만들겠죠? 그 도로 넓히면 이 도로변에 건물이 쭉 있죠? 건물이. 근데 건물인데 이쪽 건물은 이게 하나 있고 뜸뜸 있어. 그 도로를 이렇게 넓히는데 이쪽은 건물이 많으니까 수용하려면 뭐 돈 들어가야 되니까 없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없는 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도로를 넓히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금을 긋다 보면 이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반은 어디에 도로에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서는 여기 선지 얼마 됐어? 그러면 이 길 가다 보게 되면 언어는 도로 볼 때 보게 되면 건물이 잘려 갖고 남아 있는 건물을 뭐 리모델링 한다고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도로 넓히다면 건물을 잘려 갖고 건물이 나머지가 만약에 건물이 쓸모가 있으면 뭐예요? 이걸 다 뿌개지 않고 뭐라고 이거 이 서포트라고 세로 된거 이렇게 세로 된거 있죠? 이렇게 된거 이렇게 이 걸쳐 갖고 이렇게 그 리모델링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막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 맞지. 본 적이 있으면 너 세상을 풍지박사. 그러니까 뭐냐. 그 산전수를 다 겪은 거겠지, 말지. 나이들은 저기 여기 분들도 못 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쓸모가 없으면 다시 부시고 다시 짓고, 쓸모가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이거 리모델링 해. 결론적으로 이 건물에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권리가 할 수 있다, 공공사업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 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단어가 보이면 한자하고 뭐예요? 공공사업 있죠? 공공사업하고 도자 보이면, 도시 보이면,
건물에 걸리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그래서 5번에 보이니까 뭐 하셨다고 5번에 방금 읽어봤지만 어디에 도시개발사업 도시 나오죠? 이럴 때 사업체의 그 경계를 결정할 때 토지를 분할할 때 이 지상 경계는 지상 건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그게 건물에 결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판사가 뭐하다는 게 도도하다 그래서 도도가 뭐라고 도시 나오면 이거 뭐예요? 걸리게 할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자, 5번입니다. 자, 좀 쳤다 하겠습니다.